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나서 인도네시아에 초대받아서 강연을 갔다 왔어요. 2년 전에 와서 저에게 와서 좀 법문해 줄 수 있겠느냐 초대를 해서 사실 제가 올해 4월 초팔 고 무렵에 좀 허리가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픈 상태에서 그냥 인도네시아 약속을 취소할 수 없어서 운동하고 막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근근히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예. 그래서 7시간 가더라고요. 요번에 가서 보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뭘 모르고 무지했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인가도 깊이 있게 그저 지나가는 말로 주워 들은 건 있었어도요. 깊이 있게 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세상에 우리 교민들이 당신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예,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막 돈을 모아서 그 4층짜리 빌딩을 샀더라고요. 건물을 하나 샀어. 건물을 사서 거기에 해인사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법당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 법당에서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스님이 없어요. 스님이 없이 법회를 보죠. 그래서 매주 법문을 듣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 그 법문을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틀어서 법문을 듣는데요. 그래서 저를 한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름을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허리가 아파도 이 들어누워서라도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제가 진짜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휠체어를 타고라도 간다. 약속한 바니까. 약속을 깨는 거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2년을 그분들이 기다리셨는데 기어이 갔죠. 가가지고 허리가 나서 왔잖아. 왜?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으니 났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먹는 거 자는 거 좀 소홀하게 다루고 이 몸한테 제가 많이 미안했죠. 공부한다고 한번 앉으면 막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앉았고 막 그걸 그냥 3년, 4년을 연거푸로 해대고 이러니까 허리가 그래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들어누우시죠. 완전 눕는 행위 이해는 못하게 만들더라고. 앉는 거 서는 거를 반복적으로 못하게 만들더라고. 하여튼 두 달 고생을 하다 갔잖아요. 갔는데 감동받았잖아요. 이야 진짜 거기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그 이슬람 국가는 아니에요. 거기는 5개 종교를 인정해요. 그래서 이슬람이 87%예요. 네,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캐톨릭, 그리고 또 저기 불교, 힌두, 이 다섯 개 종교를 인정을 해. 반드시 종교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성들 군대 갔다 오면 군필, 주민등록에 있잖아요. 맞죠? 군필을 하듯이 거기는 종교가 반드시 찍혀요. 그래서 입국하고 뭐 할 적에도 그 나라에 이민을 가겠다 그러면은 종교난에 종교가 없으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본대요. 그리고 정신 상태가 황폐한 사람으로 본대. 종교를 안 가지면 아래우로 훑어보듯이 이상하게 본대. 무조건 한 개의 종교를 가져야 돼. 종교를 지닌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사람 한국인들을 엄청 좋아하고요. 호의적이에요. 그 나라 국기가 빨강색과 흰색이지 않습니까? 빨강색과 흰색인데 빨강은 육체를 말해요. 흰색은 영혼을 말해 정신세계. 정신과 육체가 한 덩어리인 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징하는데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상징하는 문장이 가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루다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예, 가루다 항공인데 쫙 날개를 편 새 있잖아요. 전설에 나오는 새. 그래서 그 새의 날개가 17개.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서 발 있는 쪽에 또 8개. 그게 뭘까? 17개, 8개. 바로 8월 17일이 그 나라의 독립일이에요. 우리 8월 15일이잖아. 거기 8월 17일. 그거를 문양에 새겨갖고 문장이 아예 가루다의 문장이 그거예요. 그것이 비행기에도 딱 박혀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워낙 아시다시피 이 섬나라 전체가 어떻게 돼? 우리나라의 9배인가 그랬죠? 예, 우리나라 9배인가 그래요. 거의
끝에서 끝을 다 뭉치면 미국땡이 많아다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인구가 제일 많은 네 번째 국가잖아요. 지금 2억 7천만이라지만 3억 인구예요. 거의 3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수시장만 갖고도 먹고 산다는 얘기죠. 자기네 국민들한테만 빵 하나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인도네시아는 광물이 너무 많이 나와. 유황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많은 금속들이 그냥 빵빵 쏟아지는 나라예요. 섬나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속 어기면 화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약속 시간 느리게 나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데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서 제가 이번에 가서 배웠던 말 중에 이거 하나는 정말 놀랍다라고 했는 거 하나가 있어요.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교민들에게 들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고 여쭸어요. 뭐가 어려우셨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은 막 착착착착착 해서 딱딱 끝내야 되잖아요. 여기는 허는지 마는지 허다가 그냥 뭐 천천히 이렇게 했대요. 그럼 막 속이 답답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사장님이니까 화를 벌컥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이게 인도래. 그냥 속 터지게 만든대. 그게 그렇게 화가 나세요?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 와, 이게 그래서 그 나라는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화를 내는 문화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왜 제가 얘기했죠? 에스키모인들에게 없는 감정. 그렇죠? 슬픔의 감정. 그 타히티 섬 사람들은 슬픔의 감정이 없다잖아. 그 사람들은 슬플 일이 없어. 너무나 낙원 속에 사니까. 그래서 슬프다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 화도 낼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나라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 문화에 따라 그 지역에 따라 이런 감정이 생기고 안 생기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라서 바빠 죽어 그냥. 3개월 단위로 이 계절이 바뀌니까 막 빨리빨리 해야 돼. 농사도 빨리 짓고 막 얼른얼른 그냥, 그렇죠? 겨울 다가오기 전에 모든 걸 다 끝내야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긴 어떻게 한 1년 12달 적도니까 1년 12달 365일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도 똑같아. 우리는 시간도 틀리잖아요. 계절별로 시간이 다르잖아요. 해 뜨고 해 지는 게. 거기는 적도 부부니까 그냥 6시에 해 뜨고 6시에 해 넘어가고 정해져 있어. 그날이 그날이고 항상 초록색이야. 늘 초록색. 초록만 보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단풍 드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대요. 단풍. 그 다음 눈 오는 모습을 못 보죠. 겨울눈.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다 누리고 다 보다 보니까 급하고 바쁘고 빨라야지 돼. 먹고 살라니까. 그래서 빨리 안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화라고 하는 감정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부터 일단 내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이러면은 뻔히로 쳐다본대. 그리고 그 다음날 안 나온대. 아예 안 나와. 말도 없이 안 나온대 그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더워 죽겠는데 덥고 습기가 많잖아. 더운 나라에 습도가 많은 나라 거의 6, 7개월 이상 비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리에 갔을 때 가이더가 하는 말이 비가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소나기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소나기가 우리는 소나기라고 하는 거 왔다가 끝이잖아요. 그 해나잖아. 무지개 뜨고요. 거기는 소나기가 계속 주룩주룩주룩주룩주룩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집 안에 들어가면 옷이고 이불이고 요거 다 물이 저벅저벅. 빨래를 물 젖어서 안 짠 상태. 그냥 그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된대. 그러니까 뭐야? 다 곰팡이지. 그래서 곰팡이와 같이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우리는 아유 막 이래죠. 우리가 거기 태어나면 그리 안 살면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뭐냐? 거기에 적응해야만 했지. 그래서 그 외 이 거기는 또 전기가 딸려요. 전력이 딸려서 덥고 습기 찬 나라인데 이렇게 에어컨을 못 돌려요. 전기가 별로 없어서.
선풍기도 잘 못 돌려요. 그 다음에 음식은 더운 나라니까 식중독 위험 때문에 볶거나 튀겨. 전부 튀기고 볶아야 돼, 기름에. 그래서 동맥경화증 같은 게 많고 고지혈증이 많대요. 음식을 그래 먹다 보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그거 그런 거에 대한 뭐 생활 습관보다도 제가 가장 그 진짜 놀라웠던 게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자고 우리 시작.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편안해지죠. 그죠? 너무 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안 나오면 돼요. 아, 너무 재밌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게 속 터지고 제일 답답하대. 거의 미친데 처음에 가서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적응이 안 되고 덥고 습하고 곰팽이 끼고 그 다음에 거기가 석회질의 물이니까 물 함부로 못 먹잖아. 그래서 지금 뭐 그 자카르타가 수도이지만 지금 수도 옮긴다 그러잖아. 보르네오 섬이 있는 쪽으로. 보르네오 섬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같이 나누어 쓰는 건 아시죠? 반반씩 서로가 국가가. 그래서 보르네오 섬이 있는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하수를 하도 팠어갖고 땅이 깔아앉아. 8mm씩 계속 해저로 내려가고 실제로 해저보다 더 낮은 지역이 많대요. 바다보다도. 예, 그래서 가라앉으니까 이게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수도를 지금 옮긴다고 올해 8월 달부터 옮기겠다 그러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니까 가능하냐 이런데 가라앉는다고 이래도 그냥 자카르타가 3천만이 살아. 자카르타 시. 우리가 서울에 천만이 살잖아요. 그 3천만이 살아. 그런데 영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가 세계 15위권의 영토 보유국이에요. 땅덩어리가.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고는 땅도 크지. 그 다음에 먹을 게 풍족하고 답답할 게 없어.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 잡아 먹으면 되지. 농사를 마냥 지을 수 있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답답할 게 없으니까. 나가면 캐면 먹을 수 있고 바다에 가면 건지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는 섬이 17,000개예요. 17,580개가 넘는 섬을 거느리고 있는 나라에 언어만 해도 뭐 몇백 개 4,000개라나? 아, 사람이 사는 섬이 4,000개예요. 근데 여기가 이 2세기와 4세기 때는 인도의 상인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남인도 쪽에서 자카르타까지 자바섬까지 넘어가면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문자도 넘겨주고 그러면서 불교가 들어가서 브로보르드 대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로 큰 스투파를 그 당시에 만든 거예요. 1300년 전에.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2시간만 차를 타고 들어가면 2시간 들어간 그 지역은 전부가 다 불교예요. 그 다음에 이 족자카르타는 다 이슬람이 지키고 있어요. 예. 힌두 사원과 불교 사원을 이슬람인들이 지켜요. 예. 87%가 이슬람이니까. 예. 그런데 종교를 주장하진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이슬람인데 굉장히 유연해요. 유연한 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종교하고 통합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온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공항에서부터도 우리 이렇게 보면 미소 지어주고 그 한국에서 온 스님이다 하고 이제 안아봐요. 예. 그 공항에서부터 와이삭데이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축하 전광판이 번쩍번쩍번쩍번쩍 3%밖에 안 되는 불교 인구를 위해서. 예. 세상에 그 3억 인구 중에 3%밖에 불교를 안 믿어요. 근데 그 3%를 위해 가지고 이 저기 뭐야 부처님 오신 날을 막 길 지나가면 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큰 그 도로 있잖아요. 그런 도로에 막 육교 지나가는 그런 데 전광판이 막 번쩍번쩍해요. 수마트라 섬이죠. 거기 수마트라 섬이니 보르네오 섬은 다 들어보셨죠.
근데 671년에 수마트라를 당나라 시대에 의정 스님이 거기를 찾아간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의정 스님과 법현 스님이 거기를 가 배를 타고 죽을뚱살뚱 가신 거야.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의정 스님의 남의 기귀 내 법전이라는 책이에요. 남의 기귀 내 법전. 그런데 그 팔렘방 인근 지역에는요 스님이 1,000명이 살았었대요. 승려 숫자가 1,000명 정도가 사는 불교 사원이 있었는 정도야. 그래서 스님들이 모여 불교 공부를 하니까 막 배를 타고 전역에서 온 거지, 자바섬으로. 그때 뭐냐? 바로 이 의정 스님이 쓴 기록에 신라 시대의 스님이 공부하러 넘어왔다는 기록까지 있는 거예요. 신라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야, 놀랐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하고 우리하고는 이미 1,000년 전서부터도 연결이 되어 있었던 국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바섬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섬이고 이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배를 타고 그쪽으로 다 항해해서 가는데 교역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아시아권, 유럽권, 천지에서 다 여기를 거쳐서 호주 쪽으로 가고. 예. 호주가 거기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가더니가 거점 지역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가 항구 도시가 발달하면서 내륙에는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부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랐겠지만 제가 놀라운 사실이 있어. 티벳의 아띠샤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큰 스님이. 티벳인들이 존경에 마지 않는 분이에요. 그 아띠샤라고 하는 스님, 티벳 스님이 바로 또 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가셔서 2년을 머무셨어요. 거기 사셨어요. 법현 스님도 거기에 머무시고 의정 스님과 법현 스님은 20년을 머무신 스님이 있어요. 그 곰팽이가 막 피는 비 오고 습하고 이런데 부처님 법을 전해보겠다고. 야, 내가 그거 보면서 비행기 타고 7시간 가는데도 중내산에 하는데 배를 타고 한 달 이상을 가셨을 거, 한 달이 뭐요? 몇 달을 가셨을 수 있어. 신라에서 거기를 갈라 그래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교민들이 이제 저를 초대했으니까 2년 만에 초대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모여서 법회를 했대요. 한국의 불자들이 이제 글로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자카르타 법당에 와서 법회도 보시고 주말마다 이제 서로가 고향이야, 그게 절이야. 고향이자 자기의 국가이자 막 친구, 친지 만나는 자리였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도님들이 못 오게 되면서 뚝 떨어졌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오게 돼서 좀 많이 100명 이상 오시면 좋겠다. 한 15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분들 얘기가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40년. 그 다음에 36년.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40년에서 36년 된 사람 정도라야 명함을 내밀어. 그러니까 10년, 20년, 28년 된 사람들은 그냥 너무 많아. 교민 중에. 근데 그 나라는 이제 처음에 가갖고 너무 재밌는 게 인사말이 네 마디인 거 아시죠? 시간대별로 인사를 해야 돼. 처음에 가서 거의 가서 그거 말 익히는 데만 매일 앉아서 연습을 해야 돼. 만날 때. 그래서 아침 인사. 아침에는 이제 10시 전까지 슬라마 빠기 이렇게 인사를 해. 슬라마 빠기. 빠기. 인도네시아 가실 분 이거 배워가야 돼. 슬라마 빠기. 그 다음에 이제 10시가 지나면서부터는 슬라마 시앙. 시앙. 슬라마 시앙. 이렇게 얘기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인사가. 2시 지나면서부터는 슬라마 소레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네. 2시 지나면서부터 저녁 시간으로 가면은 슬라마 말람 이래요. 네. 우리 갔다 온 사람들 저기 지금 합창단에 앉아있다. 그래서 이거를 겨우 외웠어요. 이제. 외웠는데 족자카르타까지는 먹혔어요. 발리에 가니까 말이 달라. 이걸 써먹지만 말이 꼬여가지고 쓰기는 쓰는데 그 말을 거기선 잘 안 쓰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발리는, 그러니까 이 저기 족자카르타고 일반적으로는 고맙습니다가 트리마까시 이러더라고요. 트리마까시, 트리마까시 이렇게 인사를 해. 근데 발리에 가르니까 발리에 도착하면 고맙다가 마뚜루루 쑥서먼 이래. 루자가 혀를 뚝
굴려야 되는데 제가 혀가 굳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굴러지질 않아. 발리 사람들은 따르륵 따르륵 굴러. 구슬 굴리듯이. 엄마 뚜루룩 쑥 써먹. 이래. 고맙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아 괜찮아요. 응가 아빠 아빠. 응가 아빠 아빠. 이게 괜찮아요. 예. 그 안녕하세요가 스와스티아스뚜 스와스티아스뚜. 예, 그래서 인사말이 바뀌고 이래.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 곳이 많대요. 서로 몰라서.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감격한 거는 그 불자들이 그 법당에 모여가지고 예, 불교식으로 기도를 하고 경을 읽고 사경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는 우리 제가 스님을 이제 다른 분까지 다섯 명이 갔거든요. 다섯 명이 가서 촤이 가사장삼 입고 앉아가지고 연부를 하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다 감격해가지고. 그냥 막 다들 울컥울컥 뭐 거사님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다 울컥울컥하고 그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래는 거예요. 스님 저는 불자로서 삼귀일을 할 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까지는 알아들었는데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는 왜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대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이치를 터득했습니다. 아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기도하고 목탁치고 능엄신주도 읽고 신묘장구 대달안 읽고 천수경 읽고 했는데 스님들 다섯 분이 다 오셔서 장엄하고 앉아서 목탁치고 연불을 하시고 축원을 해주시니까 감개무량해서 여기서 막 복받쳐 오르더래. 복받쳐 올라가지고 막 거사님들도 눈물을 흘리시고 보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 막 그렇게 감격스럽대는 거야. 그러면서 스님들이 계셔야 법을 전하는 거구나. 아 스님들의 역할이 이런 거였네라고 해서 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제가 오늘 이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의 존재가 그렇게 귀하고 거기서는 스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인도네시아에 사는 스님이 없어. 다 이슬람이니까 목사님 신부님은 나와서 하셔요. 사시는데 이 불자는 없는 거야. 이슬람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기도 한지. 근데 교민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고 뭐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야. 거기다 이제 제가 또 이따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거 하나씩 다 팔에 이거 끼어들 건 이걸 내가 또 사갔잖아. 200개를. 그래서 이거를 다 팔에 끼어드렸더니 막 거기다 이제 여기다 마정수기를 또 향탕수 물로 가지고 해드리니까 막 세상을 다시 얻은 듯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는데 스님이 그렇게 그리운 곳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스님을 모습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눈을 뜰 정도로 그렇게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점등 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언제 세워졌다더라 이 절이 하여튼 뭐 28년 됐다는 언제 세워졌대 행사를요. 그런데 저녁에 점등 행사를 하는데 60명 가까이 남으신 것 같아요. 5, 60명. 그렇게 많은 신도님이 그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점등 행사를 해본 게 처음이래. 그래서 여기는 그 건물 밖으로 나가서 건물을 끼고 이렇게 서가모니불 정근하면서 등을 들고 도는 거예요. 그 건물이 있는 그 동네만 돌아야지 그 바깥으로는 이슬람이라 돌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건물을 끼고 도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불교야. 요 불교만 돌아야 되는데 그럼 저기서부터 이슬람이야.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목탁치면서 서가모니불 하면서 막 도는데 저쪽 이슬람에서 어어어 막 저녁 기도 시간이 같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슬람 기도가 저녁 예불 시간이야 거기 가요. 우리는 우리 저녁 예불 시간이고 그게 함께 공존하는 나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자체는 모든 다른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 통합한다가 그 나라의 국가 이념이에요. 그것이 국기예요. 국기와 문양 자체가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통합하여 같이 간다. 멋있죠? 예, 그게 그 나라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 화합하고 사는 것. 서로 화합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뜸안이라 해서 생활 방식. 감정 표현을 할 적에 감정 표현 자체를 절제하는 것. 자기가 감정 나는 대로 내지르고 하는 게 아닌 것. 요 세 가지가 3대 미덕이래요. 그게 그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합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종교하고 서로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서로의 예의를 지켜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로의 감정 표현을 함부로 내지 않는 것. 조심하는 것. 굉장히 배울 만하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이제 원래 비자가 없는 나라였는데 그 코로나 이후 비자를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뭐가 있어가지고 어쨌건 이제 그 나라에 뭐 서류를 보내야 돼서 우리 25명이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여행사의 사장님이래요. 스님, 보통은 이거 서류 넣으면 아무리 빨라도 한 2, 3일 걸리거든요. 미국은 한 일주일 걸리고 넣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나왔대. 우리 한국 그 간다고 이제 넣으니까 진짜 5분 10분도 안 걸려서 바로 왔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이 인도네시아가 우리한테 축구를 이긴 날이야. 그날이. 네. 그래서 우리가 졌어. 그런데 감독이 누구야? 신태용 감독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코리아 좋아 들어와. 그냥 와. 다 와. 이렇게 된 거야. 서류 넣자마자 너무 빨리 나와서 깜짝 놀랬대요. 아니 뭔 일이지? 이랬대.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재밌죠? 그러고 막 묻는 경찰들도 막 코리아? 에!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신도님으로 야 우리가 이겼으면 어떻게 됐어? 우리 완전히 이럴 뻔했다. 야 인도네시아의 축구를 져주는 바람에 제가 대접받고 뗍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감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목스님이 왔다고 해인사에서만 끝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또 그분들이 홀을 빌렸어. 그래서 교민들이 다 오시게. 그래서 교민들이 200명인가 180명, 200명 오셨어요. 거기에 천주교 신자가 한 20여 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다 유나방송 보신대요. 유나방송이 전 세계에 가니까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스님 방송을 듣다 보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긴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그 해외에 떨어져 있는 나를 본 적도 없는 이분들이 이렇게 힘을 얻고 사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감격스러워하시고 천주교 신자까지 오고 심지어 부처님 오신 날 해인사에 기독교인하고 천주교인이 오셨어요. 이 신도님들이 무슨 막 축제난 것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하고 천주교인이 부처님 오신 날에 행사 같이 보겠다고 온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본다고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유나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한국에 돌아가면 정말 더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갔는 날에 그 파킨슨으로 이렇게 몸을 잘 못 움직이시는 보살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이 오셔서 부처님 이제 애기 부처님 관욕하시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파킨슨이 잘 못 걷는 거 아시죠? 긴장하면 더 걸음이 안 띄어지잖아. 이게 손에서 완전히 그 고장이 나서 움직여지질 않거든요. 그 이제 누가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는데 보살님이 저를 만나고 난 뒤에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총무한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 제가 발리에 도착했을 때 카톡으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이분이 보낸 거다. 제가 그분의 편지를 짧으니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연세가 거의 80이 다 돼가지 않으실까 싶어요. 스님, 아들이 캄보디아로 출장을 가게 돼서 성당에 다니고 있는 조카랑 해인사에 갔습니다. 정목스님과 사진도 찍고 싶었고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려서 스님께 드릴 손편지도 써가지고 갔는데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손편지를 못 씁니다. 글씨를 쓸 수가 없을 만큼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경을 하려고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반야심경과 다라니도 모두 다 절에 두고 왔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겨우겨우 이 문자도 하루 종일 걸려서 문자를 쓰는 거예요. 이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몇 번을 고쳐 쓰고 다시 쓰고 오타가 엄청 많습니다. 스님, 이해 부탁드립니다. 스님, 저는 유튜브로 유나 방송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나마 스님께 보시하고 싶어서 그 보시를 조금 드리고 왔지만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감사한 마음을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섭섭합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목 스님을 직접 뵈었으니까요. 이제는 빨리 이승의 짐 다 내려놓고 하루속히 이 몸을 바꿀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스님, 제가 별말을 다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 총무 보살님에게 답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보살님, 기억납니다. 조카분이 보살님을 모시고 왔군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저를 찾아주신, 사찰을 찾아주신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민폐가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그날 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보살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보살님, 저처럼 부족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토록 힘을 내신다니 제가 더욱 감사하고 더욱더 정진 잘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셔서 제가 다시 인도네시아에 올 때 꼭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보살님 안아드릴게요. 불보살님의 가호와 가피가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교민들이 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우리 방송팀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도 담지를 못했어요. 오늘의 이 말이 담겨져서 유튜브에 올려질 거고 그분들은 앉아서 이걸 보고 또 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 그리고 우리 그 같이 갔던 신도님들도 이분 편지 그 들으면서 다 막 울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뭐라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 하나 보고 이제 스님 봤으니까 세상에 할 일 다 했다. 그냥 나 이제 가고 싶다. 더 살 의미도 없다. 그냥 몸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유나 방송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뭘 했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신 분이었고 참 유나 방송이 무엇인지를 저한테는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이지만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그분들은 이 사람 얼굴 한번 직접 보자는 그 소원 하나 듣고 싶다고. 그러더니 거기 이제 소임을 보신 보살님이 계세요. 총무 소임 보시는 수선아님. 남편하고 두 분이 같이 사찰 일을 열심히 보시던데 거기 봉사하시는 청정수 보살님, 선재신 보살님, 전직 회장, 현직 회장, 또 그 임아름이라고 하는 젊은 아가씨가 또 오고 막 20대, 30대의 그 가족 단위로 손주들, 아기들 데리고 우리 지금 저기 온 부부처럼 아기들 데리고 많은 가족들이 와주셨어요. 근데 그 이제 수선화 보살님이 예, 저한테 그런 글을 보냈어요. 스님이 해주신 법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스님, 기도 열심히 하고 살자, 보시 열심히 하고 살자, 바르게 살자. 이 세 가지 제 인생의 모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저 또한 스님과의 인연에 감사드리고 스님이 오실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기다리겠다고 이 봉사자들께서 또 그런 글을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굳이 다른 법문보다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과 36년의 세월, 1940년이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하고 국교를 수교했던 73년도입니다. 1973년에 이제 뭐 28살, 30살 초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주재원으로 나가서 천지 분간도 못하고 인도네시아의 섬에 뚝 떨어져서 그곳에서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20대 후반과 30대 젊은이들이 청춘을 바쳐서 우리나라와의 수교와 함께 한국과의 관계에 경제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에 기여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격했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했어요. 세상에 40년, 30몇 년의 세월을 이 어린 날, 젊은 날에 나오셔서 천지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이 나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주셨던 분들이시구나. 이분들의 은혜와 그 고생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과 교포들과 이런 분들이 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다 알게 모르게 기여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됐고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 분들을 또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국가에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됐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언젠든 나가서 법회를 해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네, 오늘 그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인도말로 인사합시다. 슬라마 빠기. 슬라마 빠기. 합장하시고 자 슬라마 빠기. 슬라마 빠기.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인사하겠어요. 고맙습니다. 트리마 까시 시작. 트리마 까시. 한 번 더 할까요? 트리마 까시. 아마 여러분들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그분들 또 법당에 앉아서 좋아서 웃고 또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늦게 나왔다는 생각에 후회가 될 정도로 내가 너무 뭘 몰랐구나. 우리 교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법당을 지키고 살았는데 부처님까지 모셔놓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데 진짜 몰랐구나. 나와도 내가 너무 늦게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우리 교민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제게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 카메라 화면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해인사의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부디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트리마카시 인사드립니다.